안녕하세요. NH튜브 헬로세금 백종환, 김광진입니다. 네, 세무사님. 네. 최근에 동학개미라는 말과 함께 서학개미, 천슬라, 만스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고요. 동학개미처럼 이제 또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에 대한 세금 세 번째 시간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님도 해외 주식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직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주식 계좌 개설을 해서 직접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요. 국내에서 거래하지만 해외 주식은 해당 국가의 통화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거래 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된다거나 거래 시간이 바뀌어서 밤낮이 바뀌는 그런 불편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불편하시다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국내 펀드를 찾아서 가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참 좋을 텐데요. 지난번에 국내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없다고 배웠거든요. 해외 주식도 그런가요? 아니요.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여부나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또 차익과 상계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기본공제액이라고 해서 250만 원을 차감하고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손익 상계 후 2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면 아까처럼 시간도 맞춰야 되지만 이 외화로 거래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하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내 특히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1,000달러, 1,000불을 환전을 했다가 다시 투자하지 않고 국내 원화로 환전했는데 거기서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거기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매도일 이후에 환전이나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환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요즘은 학생들이나 전업주부분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연간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일단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요. 이 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해외 주식 투자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해는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주시겠어요? 해외 주식은 손실분을 상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손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확정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가지고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한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한 해외 주식을 팔고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서 재산 변동 없이 손실을 확정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절세 포인트를 꼭 메모해뒀다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절세를 통해서 그 투자 수익을 잘 지키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주식에 대한 세금 네 번째 시간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